자, 한 점 집어먹으면 소갈비에 육즙이 입안 가득. 소갈비는 뜯어 먹어야 제 제맛입니다. 아, 그렇지. 냄새도 있고 그 기름기가 쫙 빠지니까 감칠맛이 납니다. 제가 고기를 좀 먹어봤거든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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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어. 대체 뭐가 있다는 건지. 사람 혼 쏙 빼놓는 이 갈비 맛의 비밀을 찾아 주방으로 직진. 갈비 손질 작업이 한창인 주방 안, 매일매일 들어오는 신선한 소갈비 준비. 자, 갈비의 변신이 필요한데 입으로 뜯기에는 너무 질기기 때문에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싹싹 갈아서 날선 칼이 준비됐다면 이제 필요한 건 뭐? 스피드. 예, 네, 빨리 해야죠. 이게 원래 시간과의 싸움이라. 뭘 시간과의 싸움? 아니, 작업을 빨리 해야죠. 네. 왜 빨리 빨리 퇴근해야죠. 빨리 퇴근해야죠. 조리장의 현란한 팔솜씨로 마치 그물처럼 칼집이 새겨지는데, 이렇게 앞뒤로 칼집을 내줘야 사이사이로 양념이 잘 배어 들어간다고. 배, 사과, 양파, 마늘, 고추, 간장 등 조리장만의 특급 비율로 제조한 양념 준비하시고, 갈비 입수! 돌리고 돌리고 양념 속에서 돌리고 돌리고 돌려라! 돌려줘야 제맛이 날게요. 조리장표 특제 양념 옷 입은 갈비. 그러나 아직 불판에 올라갈 자격이 없답니다. 칼 마사지와 양념 마사지 받고도 숙성실에서 이틀을 버텨야 비로소 이곳만의 양념 갈비로 탄생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갈비 한번 맛보기 힘들다 힘들어. 부드러운 육질에 씹는 맛도 적당히 살리고 달콤 짭조름한 양념으로 감칠맛까지 살린 갈비. 정성과 노력까지 담아 완성하면 손님 성으로 직행! 자, 이제는 뜨거운 불맛 제대로 볼 차례! 그런데 이때! 주인장이 들고 오는 저것은 아니 오, 연탄! 오. 연탄 불어 왔습니다. 야, 반갑다 연탄아! 불로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또 비교도 해보고. 근데 연탄 불로 하니까 역시 연탄 불이 좋구나. 또 어릴 적에 연탄 키우던 생각도 나고, 그래서 연탄으로 꼭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추억의 그 이름 연탄. 어렸던 시절 서민들의 몸과 마음 따뜻하게 해주던 고마운 물건인데, 갈비 맛의 마지막 비결 바로 연탄이었구나. 지글지글 노릇노릇 구워지는 연탄 갈비. 세월이 녹아든 맛이자 추억까지 깃든 맛. 연탄구이 맛이 일단 고기가 마르질 않아. 그렇죠. 촉촉한 맛을 계속 먹을 수 있다. 옛날에 흔했는데 지금은 흔하지도 않잖아요. 옛날에 우리 뭐 연탄 세대인데, 아, 연탄에서 우리가 따뜻하게 자고 연탄에 먹고 먹고 밥에 먹고 다 했는데, 석유가 나오니까 이제 석유로 방향이 바꾸면서 연탄이 죽어버려서 그렇지. 근데 연탄에 먹는 게 맛은 최고예요. 맞아요. 깊어 두고 먹었는데. 삶의 기쁨, 한 곳까지 파고들었던 그 냄새 잊지 못하고 이곳을 찾는다는 사람들. 갈비의 핵심이 연탄이다 보니 이곳에선 연탄이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연탄을 이렇게 말라야 됩니다. 금방. 연탄 창고에는 이렇게 연탄이 한가득. 게다가 고기 굽기 딱 좋은 연탄불 다스리는 주인장만의 노하우도 따로 있다는데. 여기 잠자는 불입니다. 응? 불이 자요? 잠자고 보세요.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불이 잠자는 게 네. 뭐예요? 다 잠자고 있습니다. 불이 안 피지 않습니까? 먼저 하룻밤 잠을 자듯 은은히 태우는 게 연탄불 준비 1단계. 그래서 잠자는 연탄을 와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피웁니다. 이렇게. 살았네요. 그 다음 단계는 화력을 올려 연탄의 까만색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태우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연소시켜 하얀 연탄이 돼야 고기를 구울 때 냄새도 안 나고 화력도 딱 알맞다고 합니다. 하얀색이 돼야 되고. 노란 불에 고기를 구우면 가장 고기 센 불입니다. 그때 딱 구우면 육즙이 안 빠집니다. 이것도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이렇게 안 붙습니다. 좋은 거는 이렇게 붙고. 네. 좋은 거는 이렇게 붙고 안 좋은 거는 이렇게 잘 안 붙어요. 연탄불 지키는 게 갈비 맛의 핵심인 만큼 이 연탄 관리는 반드시 주인장이 직접 하는데, 무더운 여름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연탄불 앞을 하루 종일 지키는 주인장.
불이 그런데... 중요하니까.